안녕하세요. 저는 MBC 기술정보사업팀의 신홍기 차장입니다. MBC RTK는 2017년부터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2018년부터는 저희가 이런 특화된 제품들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2020년에서는 저희가 방송 전파 기술 대상에서 대통령상도 수상을 했고요. 올해는 이런 드론을 위한 이제 특화 제품, 그리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특화 제품들도 개발해서 많은 곳에서 지금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 RTK라고 하는 기술이 드론 산업 분야에서 이제 조금씩 사용되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조금 진입 장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MBC RTK는 뭐 기준국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RTK를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률 비행, 좀 더 안정된 비행을 원하는 그런 이제 드론에서 사용하기에 최적화된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드론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아마 이제 영상 촬영 분야일 거고요. 뭐 그 다음이 이제 뭐 농업 분야에서 이제 방제 쪽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요새 이제 UAM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 도시 내에 건물 위에서 위로 이렇게 이제 비행을 해야 하는 환경에서 뭐 여러 가지 자기장 환경이나 이런 열악한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듀얼 안테나를 이용한 RTK 기술이 적용이 되면 좀 더 안정적인 비행이 이제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이착륙을 위해서도 이런 RTK 기술은 이제 드론에서 이제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MBC RTK를 이용해서 이제 드론에 적용해서 이제 비행도 많이 해봤는데요. 여전히 그 자기장 주변에서 뭐 전력선이나 건물 옥상 위에서 비행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하고, 작년에 이렇게 이제 듀얼 안테나를 이용한 이제 방위각까지 정확하게 주는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을 이제 올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드론쇼에서 이 제품을 소개하고 많은 분들이 좀 더 이제 안정된 비행과 여러 가지 뭐 산업 영역에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리고자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